네, 이양영의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 움직임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예,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들이 팽배했었는데 갑자기 주말 지나면서 중국 지표,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또 지난주의 기억들을 잊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 특징 좀 읽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중국의 힘이었죠. 중국에서 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50.8이 나온 거 아닙니까? 8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그게 어저께까지 하면 4개월 연속 50.0 이하로 나갈 뻔했는데 그것이 여하튼 50.8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그것이 바로 미국 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 오늘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55.3이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54.5였고요. 2월이 54.2였으니 상당히 지난달 대비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이 상당히 분위기를 좀 끌어올린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특히 2월은 2월의 수치 54.2는 2016년 이후 최저치였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에서 좀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미국 주시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줬습니다. 다만 사실 오늘 그거보다 먼저 나온 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시각 어저께 미국 시간을 보면 오전 8시 반에, 그러니까 장시작 전에 나온 건 소매 판매인데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당초 플러스 0.3%였지만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악재는 악재인데 그나마 이것도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소매 판매가 0.7%로 상당히 위로 수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단적으로 악재는 좀 악재로 반영되지 않고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다시 좀 호재로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S&P 500은 지금 작년 10월의 고점에 바짝 다가서서 지금 2%도 남지 않은 만큼으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사상 최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4월은 다우지수 보면 월간 항상 최고로 좋았던 달이고요. S&P 500은 12달 중에 세 번째로 좋은 달이었기 때문에 4월에 다시 한번 달려보자. 사상 최고가 한번 다시 가보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즉 긍정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 있습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 날 거의 약간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은 10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3개월 물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이틀 연속 벗어났고요. 어제보다는 상당히 차이를 조금은 좀 벌려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오늘 웬만한 주식이 다 올라갔지만 은행주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은행주가 업종 지수로 보더라도 2.75%나 올라가면서요. 주식시장 끌어올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빵 주식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증권사에서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도 제법 많이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 말고요. 한 주 전에 글로벌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고 뭐 언론에서 난리 칠 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표가 또 좋게 나오니까 이제 경기 침체를 잇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희석이 되긴 했는데요. 월가의 또 전망들 분석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곤혹스럽죠. 물론 시장에 물론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항상 있고요. 시장이 또 이렇게 좋다 보니 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목소리가 싹 줄어들었죠. 우리나라도 언론도 그렇지만 결국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싣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목소리를 많이 싣는 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4월이고요. 이제 4월이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GDP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어찌됐건 리세션이라는 거는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야 되기 때문에 GDP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아주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커져 있다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CNBC와 무디스가 매주 사람들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1분기의 GDP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이 1.5%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대비 0.2%포인트 올라간 거 되겠고요. 여기에는 건설 투자 이런 게 상당히 좋게 나오고 제조업이면 제조업 그리고 리테일이면 리테일 쪽에서도 재고를 늘리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을 대비한다는 그런 경제활동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호재로 반영됐고요.
이들에 따르면 2분기 전망은 지금 꺾이긴커녕 오히려 2.7%로 또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IB들 또한 두 군데 건을 발표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요 0.4%포인트를 올리면서 1.2%로 상향했고요. 역시 JP모건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데 JP모건은 1분기를 1.5에서 무려 2.0%로 올렸고요. 2분기는 2.25%로 올려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준은 여러 장소에 복잡합니다. 각 주별로 몇 군데는 연방은행이 있는데요. 그중에 애틀랜타 연준 연방은행은 가장 유명한 쪽이 하나인데요.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GDP 나오라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연초에는 제일 안 좋게 봤습니다. 연초에는 1분기 GDP 전망을 0.3%로 제시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는 1.7%였고요. 딱 제가 오늘도 제 눈으로 직접 들어와서 봤더니 2.1%로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높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GDP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매번 나오는 것이 경기 모든 지수 중에 최고의 지수는 사실 경기를 선보하는 것이 운송업 지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운송업 지수가 오늘 무려 2.23%나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지금 뭐 리세션은 정말 30개월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4년 후에 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지나가는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다양한 목소리를 뭐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 상황들입니다. 예, 종목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또 국내 증시에서 생각해 볼 만한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P 500이 고점이 2%에 근접할 정도로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사상 최고가 종목을 속출하는데요. 오늘 또 대한민국 아마 시청자분들 주머니 지갑에 모두 다 갖고 있는 비자가 또 사상 최고가를 또 쳤습니다. 페이팔은 이제 해외 직구하신 분은 많이 갖고 계실 계좌가 있을 텐데요. 비자, 페이팔 모두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죠. 웬만한 거,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더라도 웬만한 1,000원짜리도 카드 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카드에 뭐가 찍혀 있죠. 비자가 됐건 마스터가 됐건 대부분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비자 마스터 아니라 국내 전용으로 BC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는데 여하튼 비자나 마스터가 쭉 찍히게 있는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돈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비자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갖습니다. 페이팔과 마찬가지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결국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카드 결제할 때 그런 통로 벤 사업에서 최고 기업. 아, 요즘 이렇게 통신 상태가 안 좋습니까? 거의 뭐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연결이 안 좋은데요. 오늘 마무리하죠.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어제도 그랬는데, 예, 페이팔 비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위원님 그래서 예, 국내에서 관련 있는 기업들 그러면 뭐 카드사들을 봐야 되는 건지, 뭐 카드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수수료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궁금한데요.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듣겠습니다. 위원님, 예, 맞아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앞서 수수료 얘기 하셨는데 이게 수수료 압박이 분명히 많은데 문제는 수수료 압박을 받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삼성카드나 하나카드나 신한카드가 받는 거지 네. 비자나 마스터는 받지 않거든요.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든 결제 통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자금융정도의 트레이딩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카드사들, 우리는 카드사는 아니고요. 그런 그 카드사의 이제 벤사 이런 거죠. 유통하거나 뭐 한국전자금융 이런 데는 또 이제 최근에 기계 자동화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고요. 연결 상태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